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Common English 시간입니다. 네. 네, 정말 다행인 건 저희가 Common English가 있어서 그나마 정말 안심이 된다는 거죠. 정말 저희 프로를 책임지는 또 다른 미니 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 모셨습니다. Common English의 원조 리미 언니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어를? 네, 오늘은요, 사실 이제 미국 생활하면 어디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네. 뭐,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두 분이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 해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쵸. 네, 그때도 do you mind, would you mind 사용하는데요. 네. do you mind 톤만 바꾸면요, 불쾌스러움 나타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몰상식한 행동에 대응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do you mind에 대한 두 가지 의미 한번 배워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하며 근데 언니 저는 진짜 네. Do you mind랑 would you mind랑 do랑 would you랑 같은 네.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일단 네. 그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Do you mind if 하고서 뭐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마음에 꺼려하나요? 아니면 네. 뭐 허락받을지 많이 네. 얘기하죠. 뭐 주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흡연자들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시니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갈 적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네. 뭐 Do you mind if I smoke? 어, 뭐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뭐뭐 부탁할 적에는 would you를 많이 쓰죠. 뭐뭐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w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저 뭐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do you mind 하면요. 네. 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걸 싫어합니까? 이렇게 되게 좀 약간 어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would you를 사용하시고요. 좀 더 공손한 그런 표현인가요? 네. would you는 뭐 그러니까 주로 would you 사용할 적에는요. 네. 누구한테 뭐뭐 부탁해도 될까요? 할 때 would you를 쓰시는 would you. 거고요. 네. 네. do you mind if 할 적에는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톤만 바꿔가지고요. 네. Do you mind? 이렇게 딱 바꾸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이서요. 막 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한경님이 와가지고 예, what's up? 막 이러고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두 분은 쳐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딱 하시는 얘기가 뭐 get out, go 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톤을 바꾸셔서 do you mind? Do you mind? 이렇게. Yeah, do you mind? 하면 뒤에다가 we're trying to have a private conversation. 우리 지금 우리끼리 개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가줄래? 그만 좀 할래? 아니면 좀 어렵겠고. 그러니까 do you mind? 하면서 인상을 네, 쓸 수 있겠네요. 인상을 쓰고요. Do you mind? 그러면요. 딱 이제 알아채는 거죠. 내가 뭐로 실수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부탁하는 게 아니고 참 몰상식한 행동이다, 너. 그러니까 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럼 애들이 와서 그렇게 막 애들 엄마들 얘기하는데 왔을 때도 그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do you mind? 어른들께 얘기하고요. 애들한테는 주로 명령을 하죠. 그렇겠죠. 네, 그죠. 네, I'm talking right now. 엄마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do you mind 딱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막 밥을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네. 옆에서 계속 더티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네. 많네요. 그때 딱 인상 쓰면서 막 스탑을 하는 거보다요. Do you mind? I'm eating right now. 나 지금 밥 먹고 있거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밥 먹고 있거든? 네. 딱 그 톤이에요. 그러니까 Do you mind? I'm eating right now.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Do you mind? 그냥 스탑잇보다도 뭔가 들리는 게 좀 더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당신 참 몰상식한 네. 사람이야. 딱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Do you mind? 참 눈치도 없다 너는. 뭐 이런 거죠. 그럼 그때도 Would you mind은 아니죠. Would you mind?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냐, 우주는요, 조금 뭐로 부탁하는 거, 좀 듣는 거고. 네, 뭐, would you mind stopping? 뭐, would you mind stop talking about that?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하라 하는 건데요. 네. 딱 이분한테 한마디 쏴주고 싶다. Do you mind? Do you mind? 예. 네. 아니면요, 이게 주로 여기서는 다 자기 자가용 타고 가시지만요. 네. 지하철에서요. 예전에 네. 제가 지하철에서 뭐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옆에 아저씨가 계속 앱 훔쳐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뭐 신문 그때 보고 있을게요. 드릴까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때도 딱 보면서 Do you mind?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이런 거구나.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만 좀 해라. 뭐, 그만 해라. 뭐,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건데, 그 톤이 중요해요. 어, 네. 그럼 만약에 남이 저한테 do you mind라고 그러면은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그러니까 톤이 중요하죠. 소리라고 하고 가야 돼요. Do you mind 하면, oops, my bad. 아. oops, my bad. 내가 나의 실수. 소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슬랭이죠. 어, 아, 내가 잘못했다. Bad. Yeah, my bad. oops, 네. my bad.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천연덕스럽고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네. 말하면. 네. 또 주로 이제 그, 많이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네. 이번 그 테이블이 한두 개밖에 없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합성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예 do you도 빼고요. mind로 그냥 시작해요. mind if we join you? 우리 같이 합성해도 될까요? mind if we join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때는 do you하고 would you 헷갈릴 때는요. 네. 영화극장 갔을때는요 Would you mind scooting dow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자리도 많은데 막 띄엄띄엄 앉은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막 꽉 차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세 개가 있고 우리 파티는 네 명이 있는데 뒤에 널널해요, 옆에. 네. 네. 그럼 그때는 이제 would를 사용하는 거죠. Would you mind scooting down? Would you mind moving down? Scooting down? Scooting down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슬랭이에요. Would you mind scooting down? 근데 옆으로 좀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냐. 예. 네. 그러니까 do you mind를 하면,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 꺼려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 물어보는 거라서요. 어. Do you mind scooting down 하면요. Yeah, I do 하면요. 그거 되게 멋졌거든요. 안 움직이겠다. 네. 근데 주로 Would you mind scooting down 하면요. 주로 뭐 oh,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꼴리고 부탁할 때는 Would you mi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네네. 좀 화가 났을 때는 Do you mind? Do you mind? 이렇게 그러니까 Do you mind? 그러니까 톤을 좀 강력하게. Do you mind? 알려줘서 네. 이게 좀 애매해요, 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뭐랄까요, 담배를 피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어볼 때는. 그냥 그 mind if I smoke. 그때는 do you도 빼도 돼요. Mind if I smoke? 제가 담배 피는 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말하는 do you mind? 그거는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정말 뭐 씹은 것처럼 do you mind? 그러네요. 근데 do you mind? I'm 뭐뭐 하고 있다를 뒤로 많이 붙이죠. 네. Do you mind? I'm eating right now. Do you mind? I'm working.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료 이제 막 일할 적에요. 네. 열심히 이제 뭐 데드라인 있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수다떠는 거예요. 계속. 자기 끝났다고. 네, 잘 끝났다. 막 시끄럽게. Do you mind? I'm working right now. 약간 짜증이 나잖아요. Do you mind? 하면 약간 올리면서. Do you mind? 그러면서 예, Do you mind만 해도 알아듣지만요. 네. 보기도 못 알아듣다. 뒤에다 뭐 붙여야 되죠. 뭐 붙여야 돼?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I'm eating right now. 네. 뭐 I'm working right now. 뭐 I'm trying to sleep. Do you mind? I'm trying to sleep. 이런 얘기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룸메이트 하시는 분들이 네. 한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가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네. 아침에 예. 샤워를 한다든가 뭐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막 밤 늦게 그냥 파티 하든지 예. 그럼 나와가지고 Do you mind? I'm trying to sleep right now.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쓸데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좋게 사용할 때는요 Do you 하고 would를 어떻게 사용하냐. 네. 그러니까 Do you mind? 뭐 하는 거 뭐 해도 되겠습니까? 나의 행동 물어보는 거고요. 네. Would 할 때는 그 사람이 뭐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하면 제가 창문 열어도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는요. 문 좀 열어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좀 해줄래? 할 땐 would you. 내가 좀 해도 돼? 이럴 땐 do you. 네, 그렇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네. 두 부분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려요. 딱 기억하시는 게요. 내가 뭐 하는 게 뭐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땐 do you mind? Would you mind는 뭐뭐 부탁을 할 때 네. would you mind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손한 건 우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드머리 우드. 우드머리 우드. 좋은 거 네. 그렇게 외우면 되네요. 네. 그래서 두 분도 앞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야죠. 전 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my bad. 이게 좀 my bad. Oops, my bad.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꼴보기 싫은 톤이지만요. 예, 네,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네. Oops, my bad. 어머,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해. 미안. 뭐 그런 식이죠. 가끔 채팅으로 쓸 때는 이제 my bad도 쓰기 귀찮아서 MB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리얼리? 네. 저는 채팅을 안 해서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마이라고 MY라고 쓰면 되는데 MA라고 쓰고 예, 마이보이든 마보이라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저는 못 가겠어요.
저도 갑자기 상현 씨 말하니까 생각했는데 네. As soon as possible ASAP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아, 네. 많이 쓰지요. 그거. 그거를 또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미국 사람도 뭐 ASAP라고 그래요. ASAP. No, I need this ASAP. 아삽이 아니었군요. 네. 아삽. 아삽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네요. ASAP. 네, ASAP. ASAP. I need this ASAP.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주로 뭐 파티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그 BYOB라는 거 보셨어요, 혹시? BYOB. BYOB라고요. 이제 바이올. 네. 바이 BYOB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파티를 가면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파티를 가난해. 하는데요. 그 파티를 하시는 그 호스트가요. 맥주나 그 주류를 다 안 사요. 비싸니까요. 네. 그러니까 파티는 어디에 bring your own beer 또는 bring your own booze예요. booze가 아, 술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이제 종이 보면 다 이렇게 나눠줘 애들한테요. 근데 네. 그 밑에 써 있는 게 BYOB예요. 네가 마실 수는 네가 갖고 와라. 그거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 좀 감동 먹었어요. 그 아, 정말요? BYOB. 네. So come to my house tonight, but BYOB. 아 명심해야겠네요. 네, 우리 집은 저녁에 와. 하지만 BYOB. 네 술은 네가 가져와. 약간 이름도 약간 맥주 같고. 네, BYOB. 괜찮네요, 그거. 네, 뭐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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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있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또 만우절이잖아요. 네. 만우절에 관련된 영어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April Fool? April Fool's Day. 그걸로 그러던데 네. 만우절에 속은 사람을. 네, April Fool's Day. Fool's가 이제 멍충이 같은 그런 단어죠. 약간 4월의 멍충이. 그쵸. 4월의 네. 멍충이. 네, 그렇게 하는. 미국 사람들도 근데 만우절에서 많이 만우절에 많이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이게 재미로 많이 하고요. 예전에 Common English를 들으셨다면요. 네. 그 얘기 나왔는데 옛날에. 들었다고 해야지. 너무 잘 속는 사람. You're so naive. 나이브. 이게 순진한 그런 뜻 아닌가요? 네, 순진한 게 너무 잘 속아 넘어요, 사람들한테요. 그럼 막 얘기 막 웃으면서, 아, you're so naive. 그러죠. 뭐 얘기하다가 막 그 조크 할 적에, 아, you're so naive. 어. 네,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 이건 조금 긍정적인 뜻은 아니네요, 그게. 예, 뭐 그런 거, 예,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으면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너무 이렇게 숙맥? 네. 뭐에 다 넘어가는 사람? 사실 그 순진하든 게 뭐 이렇게 아 순수하다는 게 좋지만요 철딱선이 없다 그쵸?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바보는 순수하는. 네. 하지만 뭐 철딱선이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천진난만하다 너는. 네. 천진난만하다 또는 뭐 철딱선이 없다 같은 의미지만 들을 적에 기분이 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you're so naive 하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칭찬으로는 never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영어가요. 말을 할래도 달라요. 같은 의미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쓰는 단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표현을요 그대로 다 단어 외우셔가지고 사용하셔야죠. 그 단어 하나만 빼셔도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뭔가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 영어를 제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도전하세요. 언니가 진짜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닝을 네. 했어요.